너 미쳤어? 깨금이 너 지금 비행기에 있어.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이유를 찾고 있었어. 내가 떠나지 못할 이유가 한 가지만 나와라. 게임 회사에서, 극장에서, 강연회장에서 너 아직 못 보낸다고 한마디만 해라. 근데 그런 일은 없었어. 난 아무 때나 떠나면 되는 사람이었어. 그럼 떠나. 나랑 여길 걸어가면 돼. 비행기가 뜨는 순간 여기 있었던 일들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냥 네 생활로 돌아가면 된다고. 아니, 내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한테 있어. 아직까지는 괜찮다. 여기서 멈추면 돼. 여기서 떠나면 돼. 이렇게 내 자신을 속였어. 근데 너는 알잖아. 게임 시작하면 마지막이 뭔지 꼭 봐야 되잖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그래. 네 마음 끝까지 가봐. 나처럼 포기하지 마. 꽃다발 나왔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누적 찾아오죠. 화해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오늘 파티 때 동면이 보내버린댔는데. 형 이름이 뭐예요? 오질. 아? 오지혜원. 오진락 씨가 사기 외에 두 가지 사기를 저쳐서 고발을 당했어요. 오진락이 누군데요? 우리 형! 우리 형. 아이고, 별거 아니야. 그냥 뭐 늘상 있는 일이야. 뭐. 엘리키 오빠랑 표절시비 붙은 만화가가 웹툰에서 오빠를 아주 인간말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네티즌들이 그 사람 사기 전과도 있다고 하던데. 밤에 잘 못 자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못 자요. 아니, 안 자요. 전 35 전까지는 4시간 이상 안 자기로 결심했거든요. 에? 왜요? 학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이라도 많이 가져보려고요. 이 얘기할 때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기본 에티켓 몰라요? 젊은 사람이 귀가 안 들리시나? 소리가 너무 커요! 아니, 저기, 저희가 수정해서 바로 회의한다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콜하세요. 여보세요. 재원 형. 아니, 오질락 형. 저 엘리케 금입니다. 저요. 형이 그린 좀비 축구가 제 걸 표절했건 안 했건 형이 무슨 죄를 지었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요 형. 왜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날 속였어요? 나 떳떳하지 못한 사람 싫어해요. 그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아줌마 곁을 지키게 할 순 없어. 그러니까 아줌마 곁을 떨어져요. 나 그때까지 스페인 안 돌아가. 이제 말하고 싶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얘기 들어줄래? 아 형! 아 버스타면 한 번에 가! 아 무슨 그깟 파티! 아 무슨 추리 영화도 아니고 앞부분 놓치면 죽어! 아 그냥 버스 타자고! 지금 막힐 시간이라고! 택시비 얼마인지 아냐고! 엘리케가 나 알았다. 좀비 축구. 지금 스페인 안 돌아갔어. 다시 돌아왔다고.
동빈 씨한테 가고 있는 중이래. 근데 내가 먼저 갈 거야. 애초부터 내가 먼저 했잖아. 어서와 동미야. 밖에 춥지? 꽃 사왔네? 고재열 선생님 기억하지? 우리 모두의 첫사랑 국어 선생님.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 고동미. 선생님은 대치동에서 논술 가르치셔. 논술집도 내시고 시집도 내셨대. 고동민은 지금 무슨 일 하니? 글 안 써? 글을 참 잘 썼는데. 동미가 글을 잘 썼어요? 그때 나랑 연극 대본을 썼었지? 아마? 모두들 아무렇지 않네요. 어쨌든 나한테 안 부르면 돼요. 어쨌든 참 잔인하네요. 무슨 일이에요? 검사 결과상 뭐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한두 시간 안정을 취하신 다음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을게. 어따상 고생했어. 네. 근데 형 가자마자 엘리께 왔어. 여기도 오면 어쩌지? 무슨 일 있었냐고. 내가 한번 맘먹으면 못 찾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 내가 아주 끈질긴 놈이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사건으로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저렇게 닫아버렸는지 얘기해.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내가 뭘 어떡하고. 좀 괜찮아요? 정신이 들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 알아요. 몇 분 지나면 지나가요. 사람들이 원래 남의 얘기할 때, 자기 얘기할 때도 막 덧칠하고 각색하고 거짓말하고 그러거든요. 전에 차도희 씨가 고등학교 시절 얘기했을 때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닐 거라고. 무슨 일을 그렇게 힘들게 겪고 있는지 얘기해
해줄 수 있어요? 많이 둔해졌나 봐요. 그렇게 힘들지 않네요. 피하지 말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왠지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세월은 지켜본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어요. 나에 대한 소문이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도 모른 채 견뎠어요. 수군거리고 기특거리고 거칠게 밀어내고 도망치는 법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왜 미워할까? 왜 차별할까? 약한 사람은 밟고 이기고 싶어 할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나?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혼자가 편한가 봐요.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아,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되게 공부도 못하고 막 바보처럼 살았었어요. 고민도 있었죠. 여자 문제로. 되게 부끄럽다. 동미 씨 상처 얘기 들은 기념으로 저도 제 찌질함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떠났잖아. 찌질함만 고백하면 되나? 뭐 또 고백할 거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아줌마. 그렇게 힘들면 화해하지 말라 그럴걸.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쉽게 말했어. 근데 아줌마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이 오질락 씨는 아니야. 대표님은 우리 형이 왜 좋아요? 아니, 뭐,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첫눈에 반한 것 치고는 너무 집요해. 그리고 걱정도 안 돼요? 우리 형 찾아온 이상한 사람들 봤잖아요. 이 저질 스토리로 가면 우리 형 범죄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확실해요. 뒷조사라도 했어요? 아니 뭐 어찌됐건 난 대표님 편이에요. 착하지 않아서 좋아. 착하게 이 세상을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내가 402호 고동미 씨 잘은 모르는데 이 험한 세상 살기에는 면역력이 너무 없어. 저기
이게 의료보험이 응급실은 적용 안 됩니다. 왜? 비싸서? 갚을게요, 금방. 갚는 게 문제야? 다시는 안 와야지. 아, 그때 딱 내가 있어야 됐어. 왜 돌아왔냐? 말했잖아요. 형한테도 동빈 씨 떼어놓겠다. 그러니까 뭐해? 형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거짓말한 사람이니까, 날 속인 사람이니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언제부터였는데? 공항에서 누가 이웃집 꼬미랑 웹툰에 대해서 얘기해줬을 때, 좀비 축구 그린 오진락 씨에 대해서 얘기해줬을 때. 아니, 네 마음을 언제 알았냐고. 네가 스페인으로 떠나가지 못할 만큼 동민 씨가 좋아졌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냐고. 형 진짜? 글쎄, 그게 언제일까? 갑자기 스페인으로 떠났을 때? 떠나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아, 그 전인가? 둘이 오붓하게 받아갔을 때? 너는 실패 같은 거 해본 적 없지? 거부당해본 적도 없지? 네 자신이 특별하고 잘나서 그냥 세상 사는 게 만만하냐? 형이 한 말 나 똑똑히 기억해. 나이 까서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어른 행세 하는 거 그 딱 싫어. 근데 지금이 이거야. 넌 어려서 실패도 거부도 모르지. 네가 특별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이거잖아. 난 실패도 해봤고 거부도 당해봤어. 근데 내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나쁜 건가? 거짓말하는 것보다? 떳떳하지 못한 것보다? 아, 그냥 흔들지 마! 흔들어놓지 말라고! 이제 겨우 변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껏 흔들어놓고 그냥 훌쩍 떠날 거면 그냥 두라고! 설사 내가 아니더라도 넌 절대로 안 돼. 너만은 절대 안 돼! 나는 형이 절대로 안 돼.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 고동미. 나에게 집착하는 학생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행동했을 뿐이다. 최소한 내가 다른 학교를 부임할 수 있도록 소동을 멈춰주기를 바란다. 이 동네 아니어도 알아볼 수 있죠? 그럼, 이 자리에서 중국에 있는 오피스텔도 알아볼 수 있어. 뭐라도 되니까 보증금 없는 곳이 있을까요?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것은 없지. 그럼 좀 멀어도, 교통이 불편해도, 평수 적어도 우선 보증금 가장 싼 데로 좀 알아봐 주세요.
뭐야? 또 사람들 피한다고 막 이리저리. 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아, 그게 생각해보니까 아, 나 책 나오잖아. 아, 나 그걸 또 깜빡 잊고 있었더라고. 아. 나 다시 돌아가? 아줌마 걱정돼서 돌아왔다구나. 주사위 놀이 해봤어요. 거기 적힌 대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나 보이고 싫어.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신 주사위를 던지지 않을 거니까. 너 꼭꼭 숨어 살겠다고? 난 숨어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8살이었대, 그때 국어 선생님. 일이 더 커지면 선생님이란 자리를 내놓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동미라는 학생을 보호할 생각보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는 했대.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바다가 뭐 하겠노? 어? 피부 갈라지고 수분 빠져가 주름 생기겠지. 왜? 가자. 다 빨리 다 빨리 다. 다. 아유. 강릉까지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아, 나 얼마?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20만 원 콜? 콜. 오케이 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아무나 들어온 데 아니거든요. 내 몸에 손 대지 마. 내 몸에 손 대지 마! 언니, 여기 아무나 들어가시지 않아요. 안 들어가. 내 몸에 손 대지 마! 내 몸에 손 대지 마! 팀장님,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질락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제 사생활을 전혀 모르시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걸 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그리고 제 주변에는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재직증명서가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팀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아니 무슨 차수리비가 580만원! 이런 원룸 고시텐 2년 숙박비야! 이런 가평 XX개발하기 CU 같은 놈의 세상!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런 보증을 써줘야 되는데! 아 싫으면 관둬요! 아, 이런 가평 같은 세상! 아 난 뭐 좋은 줄 알아요? 나도 매일 5만원씩 깜자 쳐도 석 달 열흘 넘게 일해야 되는 나도!
나도 해바라기 씨씨 씌우라고요. 타임 시간을 줘요. 이거 사인 한번 잘못했다가는 콩팥 하나 날라가고 무인도 들어가서 새우 말리다 죽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시간을 줘요. 시간을. 지하철 첫차 시간? 클럽 문 닫을 시간인데 사인 안 할 겁니까? 여사님, 운동 다녀오십니까? 어이구. 고객님, 아깝네요. 두 달 남았는데. 거칠게 막 때리라고 때려놔. 거칠게 하라고, 몸싸움이야. 엔리께 아들 때문에 한국 국자 딴다. 엔리께 솔라 스튜디오에서 강퇴. 여기 출판사인데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어, 왜 막아! 왜 고기뽀가 손을 안 써? 왜 발을 쓰냐고 발을? 왜 이래? 아 진짜 너 자살꾼 아니야? 너 스파이냐? 와, 와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진짜. 아우 떳떳하지 못한 인간 같으냐고. 오질락시 작전이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이거라고. 아 그럼 나는 반대 작전을 구사하면 되지. 어? 아줌마 나랑은 모든 걸 다 처음 했잖아. 뭐 바다도 같이 가고 집에도 처음으로 쳐들어가고. 아 너 왜 이렇게 유치하냐. 누구야. 아 누구야. 병원비예요. 이거 쑥 뽑으면 확 돌아갈 거지? 나 들어가도 돼요? 500 뭐라는 거야? 580만 안녕하세요. 아, 나 참. 아, 이거 이걸 말을
말을 해야지. 402호 아가씨 이상한데. 네? 402호가요? 이사가게 돼서 미안해서 이거 받을 수 없다면서 보상금을 돌려주더라고 도로. 근데 왜 402호 이사 소식을 저희한테?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이 총각이 402호 아가씨 좋아하는 거. 마음 아프겠다. 어떡해. 동미 씨는 그냥 지금처럼 거기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바로 타고 바로 중국집으로 갔지. 아줌마 짬짜면 주세요 해가지고 짬짜면이 나오자마자 짬짜면을 딱 먹었는데, 아니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닌 거야. 똑같은 식당에서 만든 요리인데 왜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한 그릇씩 먹었을 때는 맛있었는데 왜 짬짜면은 그 맛이 안 나냐고. 그때부터 고민에 들어갔지. 왜? 난 뭐든지 집요하니까. 그 이유가 뭘까? 둘 중에 뭘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맛인데 그게 사라졌나? 그건 나중에 먹어야지. 그리움을 남겨뒀어야 됐는데 그게 사라져서 맛이 없나? 그래서 난 이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뭘 먹을까 머리 터져라 고민하고 선택할 거야. 그래서 여기 돌아온 거, 이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거 그거 후회 안 해. 내가 머리 터져라 고민하고 선택한 거니까. 고마워요. 그치 고맙지. 나 돌아온 거 그동안 나한테 해준 거 모두 다. 그날 본 바다처럼 가끔씩 떠올리면 웃을 수 있을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늘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미안해요. 고맙다는 말은 안 들리고 미안하단 말만 들리는. 나 미안하단 말 싫어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건 좀 비겁한데. 그럼 해주면 되겠네. 어? 이제부터 고마운 만큼. 뭘 해줄까? 뭐가 좋을까? 아, 나 부탁이 있는데. 나 내일 모레부터 사인회랑 출판 기념회 하는데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막. 레드카펫 드레스 막 이런 거 입고 이렇게 하시고 막. 그 정도로 무리 됐어? 그래. 같이 가주기만 하면 돼. 에? 좋은 사람이에요. 아유 또 뭘 또 좋은. 아유 됐어 뭘 그런 얘기를. 오질락 씨. 처음으로 내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편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짜장면이랑 짬뽕 중에 결국 선택한 거네. 머리 터져라 고민하고 선택한 거 맞지?
나 아줌마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아줌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별점 1개 반, 별점 참여 11명, 형이랑 나랑 참여한 거 빼면 9명.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다가왔구만. 형, 왓다나베가 자기네 가게에 밥 먹으러 오라는데 형 안 갈 거야? 아 근데 이 가방이 이게 어울리나 이게 어울리나? 응? 이게 어울릴라나? 형 일로 와봐. 이 좀 매봐. 아 빨리 매봐 매봐 좀. 아이씨 너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잘 어울리나 보려고. 아 또 누구야? 580만 원 중에 얼마 갚았소? 아우 나 진짜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 아. 내가 나갈까, 형이 나갈래? 형이 나가기는 좀, 그렇지? 나자, 뭐, 최전이야! 아우, 침을 뱉어. 도도미씨!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네. 아유, 죄송해요. 저기 예 얘기하세요. 저랑 반구 전시회 보러 갈래요? 곧 끝날 것 같아서요.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요 반구.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아니요. 동규 씨 말고 저기 반동규 씨. 아, 저기 방구 사랑한다고요. 해준 거 하나도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방구는 내가 더 좋아하는데
형 저 완전 팬이에요. 됐어요! 아. 이름? 감사합니다. 끝. 빠졌구나. 돌아왔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해요.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한테 동미 씨를 다시 데려다 주는 일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여기서 멈출게. 사라져 줄게. 좋아하고 있었어요. 다시 들린다. 아줌마 마음 속 소리. 나였으면 좋겠어.